가리미 놀이터. 오? 친구들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고스트 스쿨 수업하는 날이다. 억수로 오랜만이지. 여섯 개의 예언 귀신들과 수업을 할 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지. 그래서 우리 귀신들도 반을 1반, 2반 나뉘어서 수업을 할 끼다. 오늘은 1반 수업하는 날. 다들 코로나 조심해래. 띠. 다들 잘 지냈나? 오랜만에 퀴즈 수업 하려 하니까는 떨린다. 다들 준비됐나? 네. 수업하기 전에 다들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보자. 누구부터 할래? 선생님,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나는 모래바람에 사신 샌드맨. 잠이 안 오는 귀신들은 나한테 말해라. 내가 영원한 잠에 빠뜨려줌마. 다음은 내 차례다뇽. 나는 분노의 발톱 구묘기다뇽. 고양이들을 괴롭히는 귀신이 있다면 내가 쥐로 만들어서 괴롭힐 거다뇽. 이번엔 내가 소개를 할게. 나는 맨홀 속에 살고 있는 검은 물속의 포획자 악천귀야. 덩치는 크지만 착한 귀신이야. 무서워하지 마라. 혼자 맨홀 속에서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심심해. 우리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알았지? 나는 수호신이 무기야. 용이 되기 위해서 천년 동안 호수 깊은 곳에 있다가 여의주를 얻어서 하늘로 승천하려고 준비 중이지. 내가 살고 있는 호수를 더럽힌다면 분노한 재앙신으로 변하니까 다들 조심해. 물을 깨끗이 쓰라고. 쿵! 나는 검은 숲의 지배자 야족이다 쿵! 배신 때리는 것들이 제일 싫다 쿵! 날 배신한다면 무시무시한 환상을 보여주겠다 쿵!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다 쿵쿵! 배고파! 선생님! 점심시간은 언제예요? 나는 사악한 요정 도플갱어야. 내 항아리에 너희들의 물건을 하나 넣어주면 너희들이 원하는 걸 모두 해줄게. 궁금하다면 이 항아리에 물건을 넣어봐. 자기소개가 무시무시하다. 그럼 자기소개 끝났으니까 바로 퀴즈 수업 시작한다. 삐. 자, 첫 번째 문제. 다른 그림 찾기.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잘 비교해가지고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봐라. 쉬우니까 10초 준다. 1, 2, 3, 4, 5, 6, 7, 8, 9, 10. 다 찾았나? 정답 아는 귀신 성. 아니 선생님, 10초는 너무 짧아요. 시간 더 주세요. 한 군데도 못 찾았어. 저요. 선생님, 저 정답 알아요. 오, 악천기 벌써 찾았나? 빠른데? 그럼 정답을 말해봐라. 여기는 도플갱어가 없는데 여기는 도플갱어가 있고요. 현우랑 둘이 포즈가 다르고 금비 요요 모양이 다르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진짜 조금 어려웠는데 저는 바로 찾았죠. 여기 색깔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맞죠 선생님? 악천기야, 잘했다. 정답이다. 아싸, 한 문제 맞췄다. 오예, 오예. 자, 그럼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두 번째 문제다. 이번 문제는 첫 번째 문제보다 좀에 더 어렵다. 환마기가 꿀꿀 감자칩으로 신비를 유혹해서 인형 뽑기 기계 속으로 데리고 갔었다. 신비는 기계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강력한 결계 때문에 신비의 요술이 통하지 않았지. 그때 한마귀가 만약 내가 내는 문제를 맞히면 결계를 풀고 널 인형 뽑기 기계 밖으로 내보내주겠다. 하지만 못 맞히면 넌 영원히 인형 뽑기 기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림을 보여주고 문제를 냈다. 먼저 1번 그림이 변하는 규칙을 찾아봐. 2번 그림은 1번 그림의 규칙대로 변한다. 2번 그림은 어떻게 변했을까? 여기서 문제다. 과연 2번의 그림에 물음표에 들어갈 그림은 뭐겠노? 잘 보고 신중하게 풀어야 한다. 정답은 한 번밖에 못 말한다. 응, 선생님 저요. 저 알았어요. 어? 야적이가? 야적이야, 정답이 몇 번이고? 정답은 2번입니다, 큰! 땡! 틀렸다! 에? 야적이야, 찍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지! 정답을 아는 귀신 없나? 냥! 선생님, 정답을 알았다, 냥! 이번에는 꼭 정답이길 바란다. 한 말해봐라. 1번 그림이 변하는 규칙을 알아낸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냥. 바로 제일 바깥에 있는 도형부터 안으로 들어갔다냥. 네모, 동그라미, 세모, 별 모양.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네모, 세모, 육각형, 동그라미, 4번이다냥. 우와, 정말 대단하다. 아니, 그걸 맞추다니. 응, 4번이었다냐고. 뭐지도. 이런 문제가 은근히 어려운데 이거를 맞추네. 구명이야, 잘했다. 뉘욱.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똑똑한 귀신들이었네. 마지막 문제다. 이번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다. 잘 들으래. 다들 리온이 알제? 리온이는 밝고 명랑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지만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하리하고 강님이가 방과 후에 몰래 리온이 뒤를 미행해보기로 했지. 리온이는 하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유럽의 퇴마 집단 아이기스가 모임을 여는 비밀 장소였다. 하리하고 강님이가 바로 따라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비밀 장소의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있었거든. 자, 여기서 문제. 저 알파벳 중에 물음표에 들어갈 알파벳 두 개는 뭘까? 로고들이 좋아하는 암호 푸는 문제다. 이 문제는 진짜 쉽지 않을 기다. 정답을 아는 귀신 있나? 뭐고? 정답을 아는 귀신 없나? 진짜로 없나? 어쩔 수 없지. 이 금비 선생님이 풀이하면서 정답을 가르쳐줄게. 저요 선생님, 정답을 알았습니다. 진짜로? 이 문제를 풀었다고? 네, 당연하죠. 세상에, 이 문제는 진짜로 못 풀 줄 알았는데 대단한데? 이무희야, 그럼 정답을 한번 말해봐봐. 제가 평소에 컴퓨터를 좀 하는데요. 저 영어 순서는 키보드 자판에 있는 순서와 같습니다. 키보드 자판 맨 위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Q, W, E, R, T, Y, U, I, O, P. 정답은 O, P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이무기야, 네 천재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암호를
재단이. 뭐하노? 다들 박수 치라. 대단하게 안녕. 우와. 멋지다 쿵. 뭐야? 이 무기 멋지잖아. 삐. 자 그라모, 오늘 1번 퀴즈 수업은 여기까지다. 다음 수업 때 만나제.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숙제가 있다 숙제. 집에서 놀지만 말고 숙제 꼭 풀어 온날. 현우가 수업 중에 몰래 스마트폰을 보면서 성냥개비 퀴즈 문제를 풀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이드라가 나타나서 최면을 걸기 시작했다. 성냥개비 한 개만 움직여 다음 식이 성립되도록 만들어라. 10초 안에 풀지 못하면 넌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이 귀신은 어디서 나타난 거야? 10초 안에 성냥개비 딱 한 개만 움직여서 올바른 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도 안 돼! 자, 여기서 문제다. 어떻게 해야 다음 식이 성립이 될까? 잘 풀었나? 그라모, 깨! 아! 숙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누구 나랑 같이 풀자! 성냥개비 하나라. 이 정도 문제는 식은 죽 먹기지. 문제가 쉽다고? 오늘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돼? 같이 숙제하자. 일단 숙제하기 전에 밥부터 먹으러 가자. 쿵쿵! 성냥개비를 하나만 움직여서 아하! 아 뭐야 진짜. 문제가 너무 어렵잖아. 누구 꼴 뺏기지? 이 무기를 쫓아가 봐야겠다. 이 무기야 같이 가자. 님, 빨리 가서 고양이들이랑 놀아야지 니요. 여러분, 오늘 1번 수업 다들 잘 봤나요? 오늘 마지막 숙제를 어떤 귀신이 풀어올까요? 숙제를 풀어올 귀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라모 진짜로 안녕.